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입니다. 네, 놀랍게도 처음부터 싸움이 나온다고 나왔습니다. 자, 은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송나무 막대 말고는 만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이 상태로 싸워야 되는데요, 일단 노송나무 막대를 하나 더 만들게요. 모자랄 수 있으니까. 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 말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너, 큰일을 쎄! 이 땅에 다가오는 마블의 힘이 느껴지는구먼. 아무래도 공주님의 부하를 용왕과 다른 악한 것들이 눈치채고 만 모양일세. 공주님은 간신히 삭힌 이 땅의 희망 어떻게든 지켜내야 하네. 그런데 라이너, 싸움 전에 배는 고프지 않은가? 내 안개를 나눠주겠네. 그대의 입술을 내 쪽으로 내밀게나. 아니, 왜 이렇게 꼭 뽀뽀를 해야 돼, 할아버지랑? 어떤가? 이제 싸운 기력이 쏟아나지. 부탁이세, 라이너. 어떻게 해서든 마물들을 몰아내게나. 그리고 이 죽음의 대제 옛 왕도 라다툼을 부활시키세. 야, 진짜 여긴 제로부터 시작하네. 루비스의 가오이끼를 저리 가거라. 그림자 기사의 습격. 어허. 아, 나 다크소울처럼 대상 잡으려고 했어. 어때, 때린 게 뭐였지? 아, 이거구나. 하잇, 하잇. 아, 하잇, 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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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애들 데미지 부분에서 내려와서 건 편하다. 쉽네. 잡았다! 아, 너무 쉽잖아. 여행의 문 파랑을 획득했다. 벌써? 여기는 여행을 많이 해야 되나봐요. 뭐지 이게? 우와! 빛, 눈부신 빛! 빛 더비, 이 땅에는 필요 없다! 세계의 반은 나의! 뭐죠? 어, 이거 얻을 수가 없네. 뭐지? 용케 마물들을 물리쳐 주었군. 역시 대단하오, 이라이너. 왜 그러나 전에 없이 진지한 표정을 다짓고. 뭐라? 어디서 무서운 목소리가 들렸다고? 내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데만. 그대 혹시 조금 지친 게 아닌가? 애초에 빌더는 싸우는 자가 아니지. 무리하게 해서 미안하구먼. 그런데 라이너, 그대는 이전 싸움에서 여행의 문을 손에 넣은 모양이구먼. 내일부터 그 문을 사용하여 빌더로서 라다툼의 부활을 위하여 힘을 다해주게나. 오늘은 푹 쉬도록 하게 그 배가를 수리해서 자면 될 것세. 그래요. 지금 이게 가득 찼다는 거죠. 요거 쓸게요. 아, 두 개네. 이거 놓고 그냥 파랑을 획득했고요. 그 다음에 수리를 하래. 어떻게 넣는 거 같지? 이렇게 넣는 거 같나? 방이 완성되었다. 자라니까 잡니다. 와, 처음으로 자는 거 같아요. 뭐지? 나는 그대 같은 젊은이가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었느니라. 오, 만일 내 편에 서겠다면 세계의 절반을 네게 주겠노라. 어떤가? 내 편에 서겠는가? 좋다. 그럼 우리 우정의 증표로서 그 검을 받겠노라. 허, 벌써 이 검을 손에 넣었는가? 허나 이제는 상관없도다. 내가 내리는 선물을 받거라. 그대에게 세계의 절반, 어둠의 세계를 내리겠노라. 와, 라이너,
또 꿈을 꾸고 계시는군요. 그것은 어떤 전사의 그릇된 기억, 당신이 볼만한 꿈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여 당신 자신의 역할을 완수하면 됩니다. 라이너, 기억하시는지요? 제가 당신께 처음으로 했던 이야기를. 당신은 용사가 아닙니다. 용왕을 물리치는 것, 그것은 당신의 역할이 아닙니다. 네, 좀 차별한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드래곤 퀘스트 시리즈에서는 원래 마왕을 무찌르는 건 용사의 역할이지 다른 애들의 역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라다툼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안한데 니들이 준 이 덤벨은 놓고 갈게. 그 다음에 소지품을 넣을만한 걸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못 만들죠. 그리고 이 템들 다 버리고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거. 다 버려야 돼 이거. 왜냐면 이게 남는 게 없어서요. 인벤토리가 다 가득 차서 통도 일단 놓고 항아리도 일단 다 바닥에 버려놓고 자 그리고 뿔 나중에 쓸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아무튼 여행의 문 파랑을 여기에다가 놓습니다. 한번 여기쯤 자 갑니다. 얘한테 말 걸어볼까요? 오 라이너님 꽤 심하게 가위 눌리셨는데 나쁜 꿈이라도 꾸셨는지요? 아 딱하게도 어젯밤은 얼마 주무시지 못하셨군요. 라이너님 괜찮으시다면 제게 조금 가까이. 오 체력이 전부 회복되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밖에 없답니다. 곤란하실 때는 말을 걸어주세요. 그런데 라이너님 마무리에게서 여행의 문을 얻으셨지요? 문이 열리면 그 너머는 아마 옛 왕도 라다툼이 있던 곳. 우선 성의 유적에서 단서를 찾아 문 너머 어딘가에 있는 희망의 깃발을 부디 손에 넣도록 하세요. 인간과 마무리 싸운 증거인 희망의 깃발을 라다툼 성의 유적에 세우면 그 땅에 빛이 넘치고 정령 루비스의 가호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여기서 정령 루비스에게 당신이 무사하시기를 기원하겠어요. 자 이따 가봅시다. 라다툼 평원, 어둠과 저주의 중심. 와 진짜 마물들이 엄청나네요. 저게 본거지라서 드래곤. 라이너, 마침내 운명의 땅 라다툼에 도착했군요. 어둠 속에 갇힌 그 땅에서는 저의 힘도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공주의 기도로 지금은 당신의 모습이 잘 보입니다. 그곳은 라다툼이라 불리던 땅, 당신이 마지막으로 구원할 곳입니다. 과거에는 빛으로 가득 차 사람들과 사물들이 넘치던 왕도였으나 어느 전사의 배신으로 인해 이제는 저주의 중심이 되어 보기만 해도 무참한 죽음의 대지로 변해버렸습니다. 자 우선은 곧바로 나아가 라다툼 성의 유적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 땅에 세워 희망의 깃발을 찾아내어 옛 왕도 라다툼을 부활시키십시오. 모든 것은 정령이 인도하는 대로. 굉장한데? 저기가 왕도구나. 그니까 아까는 튜토리얼이었던 거네요. 거대나무 망치. 여기는 나무도 많고 뭐가 좀 많다. 다행히 좋았어? 무피도 있고. 음악 봐요 음악. 역시 최종전이란 느낌이야. 이거 봐.
자, 일단 곧바로 진행합시다. 아, 여기 있네. 여기가 왕도 라다톰? 저장을 할 수 있는 깃발이 있고. 저장 안 해요. 읽는다. 아레프갈드의 역정이라고 적힌 책이 놓여있다. 오, 나의 고향 멜키드를 출발한 지 몇 년. 마침내 나는 라다톰 성에 도착했다. 하지만 이 땅은 소문과 다르지 않은 죽음의 세계. 빛도 희망도 없는 이곳에는 오직 어둠과 저주뿐이다. 과거 번영을 일으켰던 라다톰 마을도 지금은 황폐해져 지난날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 듣기로는 이 땅 어딘가에 사람들의 희망을 짊어지었음에도 마지막 순간에 배신한 어둠의 원흉이 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것은 지금 내게 아무런 관계도 없다. 내게는 이미 여행을 계속할 힘은 남아있지 않다. 나는 이 땅을 여행의 종착지로 삼으려 한다. 만일 나의 여행의 기록을 머나먼 멜키드 땅에서 이곳까지 따라와준 자가 있다면 나의 괴롭고 슬픈 여행은 헛수고가 아니었으리라. 여기에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만일을 생각하고 기록해둔다. 만일 이 죽음의 대지에 빛을 되찾고 싶다면 마물에게 빼앗긴 희망의 깃발을 손에 넣도록 하라. 희망의 깃발은 이 성터의 남쪽에 솟은 마물들이 새로 세운 새로운 성 안에 있다고 한다. 마물들은 강하며 성 내부는 복잡하게 뒤엉켜있다.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의 준비를 갖추어 하도록. 오, 나의 기록을 읽는 이후 세대의 모험자여, 라다톰을 재건하여 아르프갈드를 부활시켜다오. 멜키드의 모험가 겐달도 여기까지밖에 못 왔네. 자, 여기 많은 걸 만들 수 있는데요. 일단은 돌검을 만드는 게 최선이겠죠? 그러려면 일단 곤봉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행자의 옷으로 가야 되는데, 기름과 천초가든이 있으니까요. 실, 목재, 엄청 어렵네. 거대 나무 망치. 일단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은 거대 나무 망치야. 이게 최선이야. 진짜. 이게 최선이고, 옷도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어쩔 수 없어. 많은 거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서 좋긴 한데 어쩔 수 없어. 이게 최고의 장비는 역시 거대 나무 망치. 네, 필요 없습니다. 이제 거대 나무 망치 3개, 이게 최선입니다. 아이템도 있어. 아, 돌검 만들라고 숙제를 주네. 뭐지 이건? 세계지도? 아, 그렇구나. 지금 여기 제가 있는 곳이 라다톰이라는 거죠? 나한테 필요한 건 상자야. 여기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이로군. 이 벽을 막으면 수납함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불만 있으면 돼. 아닌가? 완벽한 방인데? 하나가 모자라. 자, 성벽을 갖고 와서 잠잘 곳은 있어야죠. 퀸 사이즈 침대도 있기 때문에. 됐다, 방이다. 자, 여기 깨끗하다 이제. 아, 수납도 할 수 있어. 일단 모닥불 넣고, 인도의 구슬 넣고, 안 쓰는 거 일단 다 집어넣고. 됐죠. 그 다음에 석재가 많아요.
돌검은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음악이 너무 슬퍼. 돌검 만들 수 있어요. 두 개 정도 만들어주죠. 공격력 10에 싸울 땐 돌검으로 싸워야겠다. 자, 남쪽이라고 했어. 난 북쪽으로 가고 있어. 남쪽은 이쪽이야. 어? 아닌데? 이쪽이 남쪽인 거 아니야? 저 성을 말하나 보다. 그렇습니다. 저쪽 성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바로 희망의 깃발이 있다는 것 같은데. 더러워진 간판에 문자가 적혀있다. 용암리의 명으로 철과 석탄의 저주를 걸어. 아, 철과 석탄의 저주를 걸어 공중에 뛰어놓았다. 성수의 힘이 없다면 인간은 두 번 다시 그것들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힘내라 인간. 거대나무 왕치는 인간 편이다. 오, 거대나무 왕치. 뭐지? 성수를 어디다 쓰면 돼? 우와, 아, 이렇게 저주가 풀리는구나. 저 성수가 진짜 필요한 거네. 아, 위로 올라가서 저 철과 석탄을 얻을 수 있다. 아, 알겠어. 나 이해했어. 나 방금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저 성수로 대지에 저주를 푸는 거네. 아, 나 이해했다. 그러니까 이런 맨 땅에다가도 이 성수를 사용하면, 와, 이렇게 하는, 아, 이거였어. 와, 이게 다 양립이네. 성수가 진짜 중요한 거네. 아, 그런 거였구나. 아하. 어, 쉬워졌어, 쉬워졌어. 그죠? 양립도 있고. 제가 어지간하면 가다가 죽을 것 같진 않고요. 이런 오브젝트들 조심해야지. 이게 전부 다 땅을 정화만 하면 되는 것들이니까. 데미지 안 들어가. 우와, 너무 센데? 라이너야, 아직 쓰러질 때가 아닙니다. 이런 물건 쓰러진 곳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어, 여기로 왔어. 세이브를 여기로 해놔서 그래. 너무 어렵다. 다크소울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성수다! 이 상황이 너무 재밌어요. 돌검으로 데미지가 안 들어가. 석탄하고 철을 얻어야겠다. 여기 저장을 해놓겠습니다. 그래야 여기서 부활할 것 같은데요. 갑시다. 그리고 성수 좀 더 만들고 땅의 저주 다 풀면서 다녀야지. 아무튼 방금 걔는 데미지가 전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자, 그러려면 땅의 저주 풀면서 다음 장비를 획득하면서
혼자 힘으로 어떻게든 해야죠. 네, 혼자의 힘으로 어떻게든 마을도 발전시키고 집도 있겠다. 진짜 아무 동료도 없이 혼자서 하는 건 또 처음이야. 얘한텐 데미지가 들어가. 근데 아까 걔한테는 데미지가 1밖에 안 들어갔었죠. 거대 나무 망치는 인간 편인데 저는 탐욕스럽게 거대 나무 망치에 그걸 원했네요. 자, 여기서 뭐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약초를 만들 수 있고요. 대박이고요. 횃불과 모닥불, 돌계단. 아직은 만들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돌검으로는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데 어떡하란 말인가. 석재 10개, 철 10개, 석탄. 아, 신철로와 모루를 만들어야 되네. 그러려면은 이 뭐지? 성수를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은 샤나크 마법대가 필요한데 은도 블루메탈도 없어. 귀찮지만 거기 가서 성수를 많이 만들어야 돼. 알겠네요. 이 성수가 많이 필요하다는 걸 전 이제 깨달았습니다. 벽돌도 좀 필요해서 얻은 거고요. 85개. 이 정도는 제작해야 이제 좀 다닐 수 있죠. 이 정도는 있어야 이제 좀, 아, 게임 좀 하겠다 이런 생각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나무, 목재, 원목 좋고. 야, 여기 아이템이 많네. 생각보다 아이템을 많이 주셔. 자, 일단은 가서 원목만 몇 개 더 챙기고 템 좀 집어넣고 올게요. 가는 길에 애들 좀 잡고요. 니들이 주는 모피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엄청 소중할 수도 있어. 허기를 회복할 수단이 없다는 게 되게 아쉽다. 허기 회복이 안 돼. 자, 일단은 일단 다 집어넣고 그것만 좀 가지러 갑시다. 일단은 다 집어넣어. 다 집어넣고 자, 가서 철과 이것들을 가지러 갑니다. 저주에 걸렸지만. 뭐야 이거. 어 데미지 무슨 10이 들어가. 못 올라오냐?
좋으네요. 올라왔다. 여기에서 성수를 사용. 성수를 사용. 자, 필요하면 다시 오겠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석탄과 철을 얻었어요. 목재도 얻었고요. 원목도, 원목이죠. 무서우니까 밤에 바로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퀸사이즈 침대. 내가 사랑한 퀸사이즈. 으따따따따따따 일어났다. 좋은 아침, 굿모닝이야. 자, 왔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목재 만들 수 있고요. 큰 창고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철로와 모루입니다. 만듭니다. 자,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네요. 바로 그냥 아무데나 만들게요. 아무데나. 자, 철괴 만들 수 있고 철갑옷, 강철갑옷 바로 만들. 와, 바로바로 가네. 바로바로 가. 25개 강철괴도 만들 수 있어. 거대 새망치 만듭니다. 자, 바로 넘어갔어. 거대 새망치로 바로 거대 새망치로 넘어갔어요. 자, 강철검은, 강철괴, 철갑옷, 실이 있어야 돼. 실은 어떻게 만드냐? 실. 담쟁이 덩굴. 아, 좀 캐와야겠다. 담쟁이 덩굴 캐는 거 어렵지 않죠? 그러면은 강철괴를 하나 만들까요? 강철괴 하나만, 한 조금만 더 만들고 이걸로 강철검 쓰려고요. 강철검이다. 정말 굉장하군. 철방패, 목재, 목재만 있으면 되고. 강철방패, 목재, 오케이. 강철갑옷 만들려면 질 좋은 모피 있어야 되는데 질 좋은 모피는 없어. 그냥 철갑옷 입어야 돼요. 그죠? 질 좋은 모피는 없으니까. 자, 그럼 담쟁이 동굴만 어떻게 찾아보면 되는데. 자, 일단 장비에서 지금 해제해야 되죠? 다 해제하고 거대 나무망치랑 강철검. 검이 뭐, 강철검이야. 와, 얘네들 나한테 덤비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담쟁이 넝쿨은 어디 있을까? 어디쯤에 있을까? 담쟁이는 찾아봐야지. 어, 너무 재밌다 이거. 와, 종장 장난 아니에요. 여기가 담쟁이인 것 같다. 아니야, 무슨 철 이런 거 있어. 담쟁이가 있는 곳은 어디일까? 덤비지 마. 나 한 방이야, 니들. 나 강철검 만들었어. 덤비지 않는 게 좋아.
나한테 덤벼도 재미없어 진짜. 원샷 원킬이야 지금까지. 게임하면서 원샷 원킬은 처음 봐. 어디 있을까 담쟁이. 아 저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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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쟁이다. 담쟁이! 자, 담쟁이 더 필요해요. 어, 원샷 원킬 안 났어. 질 좋은 무피까지 구하고 싶지만 주점 오피를 누가 주는지 모르니까. 대기 주십니까? 지점 오피 파시나요? 혹시? 아, 저 주머니다, 무슨. 버릴 거는 이거를 버리고 가죽 주머니. 천초가리 이런 것도 좋아. 자, 아무튼 필요한 건 손에 넣었어요. 지금 유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강해지고 있어서. 자, 이렇게 되면은 나무 몇 그루만 좀 있으면 되는데요. 네, 나무나 몇 그루 있으면 된다. 목재는 아무래도 많이 필요할 테니까. 어어 템 좀 가져올게요. 넣고 올게요. 와우 대박이야. 너무 재밌어. 여러분 뭐가 그렇게 재밌나 싶으실 텐데 진짜 재밌어요. 지금 이 상황이 되게 어려운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게임을 하는 게 되게 재밌습니다. 지금 상황이 되게 재밌어요. 모르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지금 상황은 무척 재밌습니다. 자, 일단 지금 필요한 게 있죠. 바로 목재. 실 만들고요. 실 만들고, 목재. 목재 뭐 다 만들지 뭐. 목재가 나왔으니까 아마 큰 창고. 항아리 있어야 되고, 목재가 8개. 아, 목재가 더 필요하네. 자, 나무만 좀 더 있으면 큰 창고 만들 수 있습니다. 빠르게 큰 창고 태클을 가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네. 그건 나쁘지 않은 일이에요. 목재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 약초가 많이 나오는 게 너무 기뻐요. 되게 신나요. 약초가 많이 나와서. 무엇보다 이런 철도 있고. 이런 애들도 있고. 자, 아무튼 목재가 많이 필요하니까 나무를 일단. 목재 많을수록 좋지. 그러고 보니까 예전 그 이상 공주 있는, 이상한 공주 아니지만 아무튼 공주 있는 그 동네 가서 이거 써보는 것도 좋았을 뻔했네요. 거기서도 좋은 아이템을 많이 얻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건 모르고 그냥 내 내키는 대로 게임만 하고 있었어. 되게 신나요. 혼자 뭐라고 하지? 이게 되게 난관이잖아요. 난관을 혼자 헤쳐나가면서
뭔가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해서 발전을 시켜나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기쁩니다. 나무 여기 묘목으로 여기 나무 심으면 된다 이제. 나무 키우면 대박난다 이제. 게임은 끝난 것 같다. 와 대체 저주 막 풀고요. 다 풀어 다 풀고 다녀. 자 그 다음에 다시 아 네 죄송합니다. 아.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다음 편에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강철검이 생겼습니다. 먹을 것도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